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영원한 숙제죠. 매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팔았다는 게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장기 투자를 하시면 또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전이 되거나, 또는 1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00%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더 50%까지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또 단기로 또 우리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까지는 60% 올라왔었는데, 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또 10%까지 내려왔던, 그래서 10%밖에 수익 안 났다면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50% 꼭 손해본 느낌이 나죠. 그만큼 이 매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매도를 잘하는 방법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매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로 매수를 잘해야 매도가 쉽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분할 매도는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같이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풀어가 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왜 매수를 잘해야지만 매도가 쉬워지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약 10년 정도 진행을 해 봤었는데요. 특히나 많은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매수가를 보면 항상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한다는 자리가 있어요. 자,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자리가 첫 번째는 바로 박수권 상단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박수권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이 돌파 이렇게 갇혀져 있던 자리에서 돌파가 이루어질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꿀이라고 하죠. 그만큼 상당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유혹을 나타내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박수권 하단입니다. 자, 박수권 하단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를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들 보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매매를 많이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평선 매매거든요. 특히 이제 22평과 62평을 많이들 보시는데, 22평에 대한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자리라든지, 또 62평에 대한 지지가 되거나 또는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넘어가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세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면 항상 조금만 더, 1%만 더, 또는 수수료 빼고 나면 본전인데 수수료는 좀더 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종목군이 떨어질 때도 발생을 하고, 또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급락을 할 때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1, 2, 3 중에 한 군데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수 심리가 많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지지가 될수 있는, 만약 6,000원에 대한 지지라면 이 자리가 한번 무너지면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시점을 놓쳐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좀더 위에서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가격대에 매매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오르면 그에 따른 이익 실현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빠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못 하시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바로 원하는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매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좀더 쉽게 매도를 할수 있어요.
자, 남들과 똑같은 15,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빠졌을 때 14,500원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이 14,750원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15,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나는 오히려 수익이지만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해버리면 손해액을 지금 요 15,000원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본전 가격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5,000원 다시 올라오더라도 나는 손해가 나는 구간이 돼버립니다. 자, 남들도 이 가격대에 접근을 했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위치는 남들도 좋아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에 산다는 것보다는 이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하고 거기에서 나눠서 한 번 더 산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유리한 가격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주식을 하시면서 한 번만에 사면 제일 좋지. 그리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 뭐 제일 좋은 거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빠져버리면 어때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겁나서 안 사시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모멘텀을 안다면 그때는 15,000원에 매수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매매를 해줘야지만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 접근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는 매도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충동 구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오늘 정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국전자인증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종목을 팍 어제 오늘 포함해서 50% 이상 막 넘어가고 있는데 대뜸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가보면 어떨까? 지금에서도 사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저거가 저렇게 이틀 동안 50% 올랐는데 매수를 한다는 생각을 할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자제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틀 동안 50% 올랐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느 누구는 이틀 만에 50% 수익을 봤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등을 한다는 것은.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고요. 요 봉을 보시면 자, 하루에 오늘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에서 시가가 4,360원에 잡혔다가 장중 고점 6,7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58%니까 시가에 잡았다고 하도 이틀 만에 56%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 우리 바꿔서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58% 이틀 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더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매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에서 접근한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죠. 자, 이것을 분봉으로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김없이 그럼 여기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 뜨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딥니까? 결국 시가 부근에서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요 자리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래량이라는 걸 결국 매수도 이만큼 들어왔지만 누군가는 이만큼에 대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체결되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체결이 되면서 누군가는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 많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팔고 나갔던 물량은 과연 누구에 대한 물량일까? 그럼 그 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던 자들이 지금 상당한 매도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접근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자들이 매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생각하니까 열받지 않나요? 자,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58% 올라갔는데 그거를 충동구매로 내가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게 당타로 한번 보자. 다만 2%라도 반등하면 팔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뭐랄까요 이제 손해를 감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틀 동안 58%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은행이 1년 이자가 2% 내외거든요. 보험이 1년 이자가 똑같이 2%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 이자라고 따졌을 때 58%는 29년이 걸리는 이자예요. 그런데 그걸 이틀 만에 주식시장은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거를 생각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내동매매가 되고 충동구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포인트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만 매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해라 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선생님 저는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100%가 났었고 어느 순간에 200%까지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30% 수익입니다. 아쉬워 죽겠어요. 이거는 좀 나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하신 분이 계세요. 이때 못 팔았거든요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럼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2016년도에 이후로부터 15%가 장중 변동폭이었는데 이것이 30%로 바뀌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1억이라면 1억 6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5%면 이게 4일 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틀만 해도 가능해졌어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급등락이 심해진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15%는 상한가라는 것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왜냐 15%니까. 그럼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간다면 그 다음날 갭 상승을 떠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았던 시기고요. 지금은 30%이기 때문에 사실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50%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이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만큼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전보다 능동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위 얘기할 때 정보 매매입니다. 우리가 이 정보 매매라는 것은 증권사 직원들을 통해서 또는 증권사 뭐 좀 높은 사람, 이사라든지 센터장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 종목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 한두 달 정도 들고 있다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제 그때는 파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그런 정보 매매에 통하지 않는 시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능동적으로 사고 팔고가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옛날처럼 묻지마 장기 투자가 점점 사라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꼭지에서 팔 수 있을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하다. 옛날처럼 이 주식 반드시 500% 날라갑니다. 200% 날라갑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 나는 머리 어깨가 있으면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2억, 3억, 4억, 5억 될 때까지 꾸준히 참았다가 5억 됐을 때 꼭지에서 판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하셔야 되죠. 그만큼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도 급등락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만 보더라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가 바뀌어 나가는 시대고 빠른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상당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걸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다 보면 수익이 크게 나겠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자, 하루에 30%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하루만 해도 1억 3천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하루만에 7천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도 관점이라도 아니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내가 챙겨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돈이 내게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익 내고 빠질 때는 반드시 수익으로 익절가 일복리를 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예시를 좀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 잠깐 보시면 1,0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을 가정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이 종목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50분에 떴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빠집니다. 그러면 하다가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20%까지 내려갑니다. 수익이 이제 플러스 20%예요. 그럼 30% 꼭 손해본 것 같죠. 그래서 못 팔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조금 한번 드려드리겠는데 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10%가 수익 났을 때 1,1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인 금액이 1%가 수익이 나면 1,0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5%가 손절하게 되면 950만 원이 돼요. 20%라도 수익 나거나 또는 5%라도 수익 났을 때 파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를 1,200만 원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1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10% 수익을 내고 1,2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9%만 수익을 내면 되는데 자 우리가 1,01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20%짜리 한 번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손실이 나게 돼가지고 950만 원이 되었을 때 1,2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26.3%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 수익 났던 거에 대해서 3번을 더 해야지만 27% 세 곱절을 더 해야지만 1,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일복리거든요. 나의 수익금에 또다시 거기에 이자가 쌓이는 개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수익을 내고 파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10%를 먹었다, 20%를 먹었다, 100%를 먹었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다만 5%라도 다만 1%라도 수익을 내고 팔아줘야지만 그 다음 때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런 이익 실현을 놓쳐가지고 또는 한 번만에 좀 더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에 한번 팔아버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복구를 하는데도 힘이 들 뿐더러 그것을 수익으로 넘기는 데까지는 곱절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수익으로 넘어갔을 때 팔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손실로 다가올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익절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한국전쟁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 종목 위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종목군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4,27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다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익절가를 잡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6,780원이 됐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6,780원은 4,270원에 대해서
58%, 56% 급등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1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5,600만 원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더 올라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러면 자 6,250원에 대한 지지가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있는 이런 6,1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본다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깨진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6,110원에서 4,270원이 되면 43%가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못 팔아버린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움직이다가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빠지는 동안 나는 기회비용을 지금 투자를 한 거죠. 왜냐? 6,780원 안 팔았잖아요. 나는 100%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6,110원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4,300만원이 수익이 난 겁니다. 이거는 수익 확정이죠. 다 팔았으니까. 다 팔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자. 반등 나오는데 이미 팔았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게 주가가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자,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5,790원이 되어버려요. 그럼 5,790원이 되었을 때 나의 수익은 35%. 그러면 그 한 순간에 이미 800만원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내 수익에서 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못 건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못 건듭니다. 왜냐 하루에 1,000만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 1,000만원이 지금은 오히려 없어져 버린 거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손실이 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했는 종목에 대해서는 꼭 재서 팔 수 없다는 개념이라면 결국에는 나눠서 팔자. 그러면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차라리 내가 6,780원 꼭지 6,700원 이상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든 그리고 6,110원이 무너질 때 또 나머지 절반을 매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는 수익으로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리고 이 종목 다시 한번 공략한다면 훨씬 더 꾸준하게 지속적인 수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한 개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인생 종목을 만들어 보겠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오늘 만약에 못 팔았다면 지금 58%까지가 최대 수익 폭이었는데 30%가 내려오면 이미 2,800만 원입니다. 그거를 내가 꼭지 못 팔았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10년 동안 이 종목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수익 때 못 팔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주식이 내일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데 확실해지는 나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은 내가 매도를 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정하고 전제로 깔아야지만 그러면 그 전제로 깔렸을 때 그에 따른 수익금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졌을 때는 과감하게 팔고 기회비용을 다른 종목군들로 돌리시면 훨씬 더 계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빠진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남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경제TV 원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까지 매일경제TV라든지 아니면 MTN이라는 많은 곳에서 수익률 1등을 해봤던 전문가이고 그만큼 많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시기 위해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라든지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뭐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